안녕하세요. 극찬기업 MC 세은입니다.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오늘 촬영 배경이 평소랑은 조금 다르죠. 세종시에 요즘 떠오르는 주거단지가 있다고 해서 제가 먼 길 달려왔는데요. 사실 제가 요즘 독립을 하기 위해서 집을 막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아, 이런 집을 보니까 딱 제가 원하던 집 모습이네요. 아, 빨리 자취하고 싶다. 아, 피디님, 어떤 집이 좋을까요? 어떤 집을 원하시는데요? 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좀 길 수도 있어요. 우선 층간소음 요즘 문제 많으니까 층간소음도 없어야 되고 교통도 편리했으면 좋겠고 저도 먹는 거 좋아하니까 맛집도 많았으면 좋겠고. 와우, 와우, 세은 씨, 진정하세요. 세은 씨가 원하는 수많은 로망들 오늘 만날 기업이 알아봐 주실 겁니다. 건축부터 조경까지 이들의 손만 닿으면 아름답고 편안한 집이 제작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안락한 집을 제공하는 오늘의 극찬기업을 만나 세은 씨가 원하는 집을 빨리 찾아볼까요? 와, 진짜 예쁘다. 이 세모난 지붕에 벽돌 무늬까지 머릿속에 딱 집의 로망 생각하면 이런 집이 떠오르는데요. 아, 여기 살고 싶다. 저 이런 외곽만 보지 마시고 집안 내부를 구경해보신 건 어떠세요? 아, 깜짝이야. 아, 혹시 집주인분이세요? 아, 저는 집주인은 아니고요. 이 건물들을 만든 건설사의 유영주 전무입니다. 이렇게 예쁜 집을 누가 만들었나 했더니 우리 전무님 회사에서 만드셨던 거네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 우리 회사는 기존의 그 시공 능력을 기반으로 해서 입주민들의 편안하고 안정된 집을 짓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고요. 지금도 준공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외부만큼이나 내부가 또 예쁠지 궁금해지는데요. 아까 내부 소개시켜 준다고 하셨으니까 따라가 봐도 될까요? 네, 한번 가보시죠. 좋습니다. 예. 가보시죠. 으리으리한 외관에 시선을 떼지 못하는 세은 씨. 건물 바깥도 이렇게 예쁜데 실내는 얼마나 예쁠지 기대가 되는데요. 얼른 안으로 들어가 봐야겠어요. 와, 현관부터 너무 예쁜데요? 이쪽에 보시죠. 역시 내부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계단으로 올라가 볼게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우리를 반겨주는 귀여운 반려견 뒤로 바깥 마당이 보이는 드넓은 창문과 아늑한 거실이 보이는데요. 아주 깔끔하니 제 마음에도 쏙 들어서 저도 이사할 집을 알아봐야겠어요. 자취가 처음이라는 세은 씨. 자취계 선배로서 알려주자면 집을 알아볼 때는 꼼꼼하게 둘러봐야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어때요? 벽은 튼튼한가요? 저희는 설계 단계부터 꼼꼼하게 설계하여 재난에 대한 안정함 그리고 편안한 주거 환경을 위해 신경을 써서 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재난에 대한 안전을 신경 쓰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진, 내진 설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 단지는 인근에 초중고가 몰려있기 때문에 살고 계신 입주민들을 위해서 편안한 주거 환경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안전하게 내진 설계 7.0으로 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에 테라스가 있는데 한번 올라가 보실래요? 테라스도 있어요? 네. 와, 제가 테라스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아시고. 당장 가봅시다. 네, 올라가세요. 아이고, 눈부셔라. 따사로운 햇빛이 가득한데요. 테라스와 이어지는 밖으로 나가보니 따뜻한 햇빛과 바람을 누릴 수가 있어서 아주 편안하겠어요. 밖에 나가지 않아도 이렇게 집 테라스에서 햇빛을 즐길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아, 지금 비타민이 막 충전되는 기분이에요. 네, 저희 회사는 일조권과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레벨차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레벨차 설계요? 그게 뭐예요? 아, 단지에 높낮이를 주는 건데요. 높낮이를 줌으로써 일조권과 조망권을 확보했고요. 전 단지가 남향 배치를 하기 때문에 일조권과 조망권의 최적의 설계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집과 집 사이에 높낮이 차이를 줘서 자연도 감상할 수 있고 햇빛도 잘 들어올 수 있게 했다는 게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요. 저희 대표님부터 저희 직원들까지 똘똘 뭉쳐서 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단지를 조성을 했고요.
덕분에 회사가 빠른 성장을 하게 되어서 대전 지역 시공능력평가액 5위에 오르기도 됐습니다. 시공능력평가액이란 기업의 재무 상태부터 기술, 능력 등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기업의 공사 수행 능력을 금액으로 환산한 제도를 말하는데요. 이렇게 까다로운 점검을 통과해 대전 내 수많은 건설사 중 무려 5위에 올랐다니 우리 극찬 기업 정말 대단한데요. 요즘같이 변화가 빠른 사회에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새로운 멋있는 집을 짓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했던 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네, 이게 주변을 보시는 것과 같이 저희는 숲세권 라이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역세권이 아니라 숲세권이요? 네. 극찬기업이 개발한 주택 브랜드는 도시와 자연과의 조화를 적절히 이루어 입주자들의 주거 만족도를 최상으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 2021년 친환경 건설산업대상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으며 지역을 대표하는 건설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업의 설계 단계가 궁금해지는데요. 세은 씨, 안 보고 넘어갈 수 없겠죠? 토목공사 현장으로 함께 가볼까요? 짠!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헬멧까지 딱 써줬고요. 지금 저쪽에 작업자분들이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가서 인터뷰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잠깐 가능하실까요? 네,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여기 어떤 현장이에요? 예, 이곳은 세종시 1-1생활권 단독주택용지 조성공사 현장입니다.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현장으로 부지 조성 및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현장이며 지금 건설의 기초가 되는 토목 공사를 맡고 계시는데 적성에 잘 맞으신가요? 제가 입사한 지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 사수분들께서 열심히 도와주신 덕분에 잘 적응하고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1년 반 동안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사수분들이 계실 텐데 네. 딱 기억에 남는 분 한 분 계세요? 있으시죠. 좋습니다. 그럼 이 기회를 틈타서 영상 편지 한번 남겨보시죠. 영상 편지요? 네.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 때는 정확히 확실하게 하시고 또 놀 때는 유쾌하게 다가와 주시는 유병우 수석님 항상 부족한 저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극찬기업의 세종지사에 도착을 했는데요.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건설사인 만큼 우리 직원분들도 아주 우수한 모습으로 업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한번 가서 인터뷰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바쁘게 업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떤 업무 중이셨어요? 저희가 내일 창립 기념일이어서 저희가 이제 창립 13주년 기념식을 임직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를 계획 중에 있었습니다. 와, 마침 창립 기념일에 맞춰서 제가 왔네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행사 기획하고 계시나요? 일단은 저희 회사에서 장기근속하신 분들을 위한 포상과 그리고 이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임직원들한테 이제 모범을 보이는 이제 우수한 사원들을 선정해서 저희가 표창장을 지급하고 있는 행사인데요. 이제 창립 기념일도 물론 그 기념일만으로도 마땅히 축하받아야 하는 자리지만 대표님께서 모든 임직원들과 함께 나누시는 자리니 너무 뜻깊은 일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립 기념일 자체만으로도 축하받을 자리지만 대표님은 모든 직원들과 함께 누리고 싶은 마음으로 다양한 행사들도 계획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직원들을 아끼는 마음을 담아 색다른 복지들을 마련했다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요새 날씨가 추워져서 감기에 쉽게 들 수 있는데 저희는 이런 독감 예방을 대비해서 본인뿐만이 아니고 가족 구성원 모두 포함해서 이제 독감 예방 접종 비용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가족분들 중에서 중증 장애나 또는 치매를 앓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저희가 매월 2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어요. 또 이제 다른 방면에서 입학 축하금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교육 학자금 지원 등 이제 저희가 다양한 복리후생을 시행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와, 여러분 정말 역대급 파격적인 복지 혜택인데요. 직원분들뿐만 아니라 직원분들의 가족까지 진심으로 생각하는 우리 대표님의 마음이 여기서 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직원뿐만 아니라 직원의 가족까지 한 식구로 생각하는 극찬기업의 경영 철학.
직원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물신양면으로 아끼자는 기업의 복지 제도가 근속률 향상에 큰 도움을 준 것 같은데 그럼 전무님을 만나 더 깊은 얘기를 나눠볼까요? 풍요로운 삶을 건설해 안전을 책임지는 유영준 전무. 오늘 우리 극찬 기업이 지은 멋있는 건축물들을 보고 왔는데요. 아, 너무 멋있더라고요. 평소에 우리 전무님께서 집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멋진 결과물이 나올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평소에 집이란 어떤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에게 집이란 우리 어머님의 품처럼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곳, 또한 가정의 행복과 쾌적성을 주는 공간, 그 이상이라고 생각하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삶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촬영을 하면서 가장 놀랐던 부분, 우리 직원들에게 주어지는 복지 혜택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제도를 도입하게 됐을까요? 저희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일과 삶의 균형, 즉 워라밸을 실천하게 함으로써 직원들과 경영자들의 소통을 통하기 위해서 마련하게 됐습니다. 우리 방송을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구직자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일단 구직의 길은 참 어려운 여정입니다. 때로는 불편도 하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긴 하지만 자신을 좀 믿고 자신의 능력을 칭찬을 하면서 준비해 줬으면 좋겠고요. 모든 도전은 새로운 기회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기회에 대한 도전을 응원하고 행운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건물은 몸과 마음에 안정을 주는데요. 편안한 공간에서 나를 힐링해 풍요로운 삶으로 이어주는 오늘의 극찬 기업을 응원합니다.